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선배님들께 박사학위 때 간단식이 있겠습니다. 박사학위 때 부동산학 박사 전무관에서 위사람은 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가 논하시고 수능의 시험을 합격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부동산학 박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논문 제목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 유형 및 주택사업 대출에 미치는 영향. 노원대학교 대학원장 경영학박사 김화동. 위 증명에 의하여 부동산학 박사 이겼으며 노원대학교 총장 경영학박사 권형태. 수고하십니다. 바로 뒤에 박사학위 내용 보시죠. 논문 제목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의 공급 대학별 주거건축도와 주거 박사학위 내용 같습니다. 논문 제목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의 시스템 이용 및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